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본문의 내용 중에 왜 마가복음에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말할 때 총독과 권세 있는 즉 재판정에 예수님이 끌려가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넣었어요. 그냥 예수를 시험한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려고요? 이놈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방인 저 우리의 원수에게 드리라고 했다가 유대인들에 가서 폭동을 하고 돌로 때려 죽이게 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 그러면 바로 총독한테 쫓아가서 저놈이 로마 제국에게 드리는 세금을 드리지 말 그게 반역이거든요. 그 세금을 드리지 말라 반역했다고 어서 받아들게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맞아줄게든지 둘 중에 어느 쪽에라도 맞아줄게 하게 된다. 결론은 우리가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왜 예수님이 데나리온 그 동전을 갖고 와라. 그 데나리온 그 주화가 거기에 가이사 즉 시저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 초상화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돈에 시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 건 시저 드리고 근데 그게 돈이잖아요. 돈은 가이사에게 주고 왜 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요? 그까지 돈 솔직히 필요 없으셔. 하나님께 뭘 드리라? 하나님께 뭐 드리라? 너의 사랑 아멘 너의 마음을 너의 모든 걸 드려라. 그러면서 그게 왜 문제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그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해서 제가 19년 동안 여기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안 나눴어요.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돈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자. 주인입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종으로 주셨는데 재물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 세상은요, 돈 버는 방법 강의는요, 세미나에서 돈을 받고 돈 버는 방법 강의합니다.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합니다. 교회는요,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하는데 돈 쓰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시드 머니 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식사하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회계 목사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밥값을 내라고 밥값 내라고 그러는데 밥값 이쪽 문제 없죠 이제 아이고 많이 쓴다 그러더니 밥값을 내려가단 말 그런다. 아이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풍성하던데 저 목사님 교회에서 다 냈어 이러니까 아니 뭔 소리 하세요 좀. 우리가 다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왜 하냐 말이야. 이제 아니요 다 내지 않고요. 근데 사실 거의 다 냈어요. 다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시드 머니만 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 시드머니가 좀 많았던 거지. 열매보다 시드가 더 컸던 것 뿐이지. 근데 시드머니만 내.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든 어느 목사님들 마음이 움직여서 누군가가 더 내겠지? 여러분 총회하고 우리가 항공료를 갖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저는 8,000원 다 줘라! 거기서는 너무 많아서 못 준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4,000원만 주자. 근데 그렇게 돼서 내가 아니 8,000원 다 줘야 되겠더니 4,000원만 되게 된 이유가 전에 선교위원장하던 심상원 목사님이 전에 반만 냈다가 정해서 그래갖고 4,000원으로 딱 끝나버렸어. 제가 그래서 이제 5년 미치니까 불러다가 빠따라 한번 치고 근데 이제 자 들어보세요. 선교 컨퍼런스가 끝날 때 총회 총무님한테 4,000불을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아야 선교사님 항공료를 드리니까 총회장님께서 새로 뽑힌다고 그동안 총회장 아직까지 총회장이에요. 선출만 다른 분이지 아직은 총회장님 김웅철 목사님 총회장인데 김웅철 목사님 총무 목사님께 저 총무 목사님 2,000불 더 내주세요. 2,000불 더 받아도 2,000불이야. 총회장 목사님 너무 기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조 목사, 내가 총회장 2년 동안 제일 잘한 건 해외 선교위원장을 잘 뽑은 거야. 지 자랑하는 거 맞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농민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쪽에 많이 바로잡고 하루 세우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그분이 이번 선교 컨퍼런스에 거기서 나눠지는 얘기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과 너무나 은혜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보고 있던 목회자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에서 봉투를 8개 있어요. 그건 뭐죠? 8명 성사님들 하나씩 주겠다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는 말이에요. 성사님께 직접 드린 거예요. 봉투 8개 가서 목사님 추세에서 그건 내가 왜 주는 거예요? 아, 저는 좀 겸연쩍어서 목회님 그냥 나서기 싫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8명에 드려요. 아이 그런 건 내가 중간에 그런 노력하잖아요. 바빠요 지금 막 바쁘니까 가까이 드려요. 성사님들 저 저기 앉아 계신 가봤더니 세 명인가 네 명이 들다니 또 한 세 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컨퍼런스에서 한 거가 있어요. 전 얼마인지 몰라요. 봉투째 받았고 바로 회계 목사님께 줬으니까 이제 얼마 그 목사님 얼마 줬을지가 내가 물어보려고 이제 보고를 받아요. 모르지를 제가 그런 것까지 그 자리에서 세고 앉아있겠어. 이렇게 오늘 메시지가 글로 가고 있어요. 잘 버는 거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우리는 왜 잘 버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부자 된다. 아, 그 소리를 할 때 또 부자가 못 되신 분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다시 할게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부자 된다. 옆에 계신 분들이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부자 된다. 부자 안 된 사람은 회개하시라니까요. 주님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거지들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잘 버는 건 쉬운 일이고 그건 별거 아니고 잘 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교회 19년 있으면서 몰개지를 못 묻고 가스비를 못 갚을 때도 우리 이런 상황이 황금내라 안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픽처를 페인트를 해버립니다. 자 같이 하겠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세상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진주랑 다이아몬드 루비를 우리 건가 봐. 말의 표현을 잘 들으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다음에 루비도 진주 사파이도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니까 그 두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일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믿겠다는 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자 되고 당연히 부자 되고 복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의 복을 끼치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부자 되는 강의를 왜 못 써가요? 한국에서 재정 강의만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두 명이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친구라고 제가 말만 하면요 자기네 돈으로 날라오셔서 부자 되는 재정 관리 세미나를 여기 하러 날라오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뭔 그딴 난리 그렇게 쉬운 얘기를 조목사를 해도 되는데 성경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다 부자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뭐 3일씩 세미나를 하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걸 잘 배워야 제대로 배워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7절, 17절 말씀 잠깐 읽고 계속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늘 말씀을 혹시 딴지마다 놓치셨으면 반드시 오늘 이거 유튜브로 한 10번이라도 다시 들으셔서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가 아니라 창자 속에까지 들어가서 자리 잡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창자의 직원을 것만큼 달달 위해서 남한테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깊이 박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부자 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부자 된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에 두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부자 된 분만에게 부자 된 다음에 걱정할 일이에요. 부자도 안 된다고 걱정을 해요. 부자가 된 다음에 걱정을 할 일인데.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천천히 다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히 주신 복을 재물을 아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벌고 벌고 더 벌고 왜 버는지 모르지만 더 벌어서 쌓아놓고 또 쌓았는데 뭘 못해요? 누리지 못해. 오히려 그 많은 것이 다른데 보면 자기를 찔러 욕심이 자기를 찔러 피 흘리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어 옆에 계신 게 누리는 법, 누리는 법. 같이, 다시 누리는 법. 누리는 법 받는 법은 쉬운 법 그건 초보의 법이에요. 누리는 법이 고급 법입니다. 누리는 법을 얻지 못하면 받는 법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은 받는 것부터 시작. 먼저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달 전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왜 어렵고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선교사역에서 제일 고충스러운 게 그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물었는데 이제 보기를 달았어요. 그냥 사람 장황해지니까 골루세거 보기 사지선다 내 영성 관리가 제일 힘들다 선교지에 있다고 그렇죠 힘듭니다. 거기서 막 맨 한국 찬양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별거 아니에요. 한국 찬양만 불러도 8년 만에 처음 나온 것도 있어요. 8년 동안 캄보디아 찬양 불렀는데 한번 해보랄게 전부 다 찡짱찡짱 무슨 찡짱찡짱 노래도 뭐 곡자 어이 뭐 찡짱찡짱 그런데 뭐. 아, 지금 찡짱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찡짱만 다 끝났는데 그게 뭔 얘기하는데 뭐 또 통역을 하고 앉아있어. 그분 얘기가 거기에 너무 교육 수준이 낮아갖고 중학생 교육받은 사람 다 죽였잖아요. 킬링필드에서 중학생은 다 죽였어요. 중학교 나온 사람 다 죽였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 교수도 중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 그 캄보디아의 사정입니다. 너무나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음악이 무슨 음악, 음악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중학교 나온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가요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근데 8년 동안 그 찬양밖에 못 불렀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영성의 어려움, 또 동역자, 믿을 만한 동역자 없어 자꾸 막 배반하고 막 없어지고 막 때려치고 이런 동역자들이 괴롭힌 거 훈련이 부족하다. 이게 1, 2, 3입니다. 내가 선교사에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걸 뽑아보라니까 1등이 영성 관리 어려움.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동역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엄기인 원장님 잘 들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열 군데 중에 하나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보내고 있어요. 성교위원장 하시지 말고 성교사를 하시라고. 자꾸 장짜리만 하려고. 나중에 감사할 거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확 밀어내서.
세 번째가 훈련이 부족하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켰어. 신학교에서 배웠던 30년째 배움을 안 내게. 선교사 훈련을 잘 시켜달라.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요구사항. 마지막 꼬레비가 재정이야. 그것도 재정이 없어서 힘듦이 난 사람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무 데서도 서포트가 안 와. 그래, 앞으로 집중적으로 글로 보내줘. 아무 글도 안 보내니까. 그 사람만 재정 보내지. 다른 선교사들은 한 명도 재정 얘기를 안 했어. 아멘. 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 재정이 위치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11절은 하나님 것. 11절은 하나님 것. 아멘. 그건 헌금 아니에요. 11절은 헌금 아니에요. 11절은 세금이에요. 아니, 웃기게 하려고 입으로 세금이에요. 원래는 10%가 아니고 100%랍니다. 100% 다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100%를 하나님 다 받으시면 90%를 우리 보고 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래는 100%를 다 드리고 90%를 돌려받아요. 이해가 안 가서 쳐다보실래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쳐다보실래요? 원래는 다 100%가 하나인 거라 100% 하나님께 드리는데 100% 받고 90% 돌려준데 그냥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셈이 왔다 갔다 하니까 10%만 받으신 거예요. 정식으로는요 100% 드리고 90% 돌려받는 거죠. 박종렬 선교사님이 총회에다가 성급비를 내버렸어요. 우리가 낸다 그랬는데 모르고. 그래서 총회에서 그분이 낸 성급비를 받고 우리는 총회에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10% 드리는 게 원래 모양이 아니고 정식으로는 100% 다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속전으로. 아멘. 내 인생, 내 목숨에 대한 값을 다 드리고 그러면 100% 받으시고 90%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0% 드린 꼴이 돼야 되는데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10%만 받으신 거예요. 계산 쉽게 하려고. 만약에 10%만 받지 않고 100%를 다 받으시면 우리가 탈세범,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차일 서포터 안 내서 그걸 영어로 deadbeat parent라 그러거든요. 애 교육비 안 내서 정부에서 압수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내야 되고, 아멘. 이것저것 다 내야 되니까 그거 내야 될 돈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90%를 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는요 99%가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좀 제법 괜찮게 사신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 구원도 안 받는데 11조 낼 걱정을 하고요. 재산이 많으니까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당신께는 우리가 11조를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은 11조 못 받습니다. 이것도 좀 아멘하시고 구원이나 받으세요. 생명의 속전으로 100%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원래는 얼마 드려야 된다? 아유 대답을 이렇게 기미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미하게 믿고 기미하게 살다가 기미하게 복 못 받는 거야. 기미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대충 우리 몸통하게 하지 마시고 돈 계산할 때는 사람과 돈 계산할 때 일률까지 세금에서 따지면서 왜 하나님과 계산을 대리목처럼 이렇게 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드리는 분들에게 원래는 얼마 드려야 돼요? 100%. 이걸로 살아. 계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도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그런데 그 외의 모든 헌금은요 따라가시다 즐겁게, 즐겁게. 자원해서.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모든 헌금은 스스로 원해서 드려요. 그건 억지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선교원금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원금 감사하지 않은데 드리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드릴 때 저 사람 100불에 내 10불이라 드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은행에 돈을 들고 왔는데 선교사님 컨퍼런스에서 쓸 돈을 잔뜩 들고 가다가 깜빡잊고 제 개인 돈을 안 들고 간 거예요. 카드가 있으니까 별 걱정 안 했는데 아, 첫날 저녁에 현금을 이제 봉투를 받아 드리려고 딱 보니까 공금밖에 없는 거야. 첫날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죄다 아니다. 죄는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지만 이해를 돕겠어 말씀입니다. 11조는 100% 더 드리는 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고 아멘.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안 드리면 도둑질. 아멘. 그러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주님도 알아서 나중에 계산하세요. 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 드리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왜 11조 얼마 드리는지 보냐면요. 계속해서 어느 가정에 11조가 뜬다 줄은 가정은요.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집이 지금 수입이 줄고 있다. 왕창 줄면 제가 나와서 금식기도 철학이 됩니다. 조금 줄면 가만 놔둬요. 어느 가정에 11조가 자꾸 늘어나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가정에 주님 복 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려고 내가 얼마 드렸는지 보지. 여러분이 얼마 내는데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헌금은 즐겁게 내야 되니까 이거 목사 책임 큽니다. 성도가 즐겁게 내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밖에 안 하는 일은 목사의 잡이잖아. 할렐루야. 예, 선교 컨퍼런스를 잘 진행하면 어떻게 알아요? 나가는 성도사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들어올 때는 우거지사 나갈 때는 보름달이 돼서 나가니까 진행을 잘한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 막 찡그리고 세상 고뇌를 혼자도 하고 광로연제처럼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환하게 웃고 나가시면 목사가 그날 은혜를 잘 끼친 거야. 아멘. 그럼 은혜를 끼치면 복이 임하고 복이 끼치면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그 목사에게 달렸다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제 책임입니까? 제가 잘해야 돼.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복도 받으시고 그 복 받은 다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뭐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세게 드릴까? 앞에 숫자를 바꿀까? 공을 더 붙일까?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맨날 100불 드린 분이 다음 주부터 200불 드릴까? 그것도 좋지만 맨날 100불 내려고 공 하나 더 붙일까? 그럼 더 좋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다 어디에 달렸다? 은혜에 달렸고 복에 달렸어. 아니 누가 은혜 안 받는데 헌금을 더 드려요? 복 안 받는데 어떻게 더 드려요? 복 받고 은혜 받으면 그 감사한 마음에 야 더 드리자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 원리가 분명합니다. 11조는 의무. 아멘. 11조는 100%. 아멘. 헌금은 자원. 아멘. 1분도 안 드려도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왜 헌금하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드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란시스 앨리스라는 벨기에 화가 얘기 기억나세요? 500m 되는 산을 500명이 동원해서 4인치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프로젝트를 페이스 무브먼트, 그 얘기 한번 기억나십니까? 페이스 무브먼트, 4인치로 옮겼어요. 근데 그 제목을, 소제목을 지냈다. Maximum Effort, Minimum Result. 그게 정부가 하는 짓은 그렇다. 엄청난 세금을 받아갖고 뭘 했는지 몰라. 맨날 피츠도어의 다리들이 여러분 건널 때마다 기도하세요. 평균 70년 이상 됐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30년 이상 되면 엄청나게 수리를 계속해서 50년 되면 폐기 처분에 부셔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세금을 받으시면서 제가 피츠버그 처음 올 때는 뉴욕보다 훨씬 쌌거든요. 기름값이요. 지금은 뉴욕보다 더 비싸졌어요. 피츠버그 시가 계속 가스세를 붙여갖고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시면서 다리를 하나도 안 붙여요. 이게 정부가 이제 맥시멈 에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보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미니멈 리저트. 자, 제가 삼성전자 사장을 친구로 둔 분한테 들었던 얘기고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선교사들 했더니 그 선교사의 그 남편이 아 목사의 남편이 탑 IT 큰 IT 회사의 탑 이그제큐티브예요. 한 부사장급 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니 우리 회사 IT 기업이니까 컴퓨터가 이 방만한 이 성전만한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딱 1분 멈추면 파워가 나갔든지 무슨 일로 1분이 멈추면 1분당 우리 회사가 100만 불씩 나가. 그래서 개인 회사는 사기업은 maximum effort, maximum result.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강. 우리만 이장로님 지금 이제 그 가서 막 여러분 한 번쯤 장로님 나중에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다 단체로 결합 좀 시켜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설명하실 때 설명하신 내용은 너무 탑 엔지니어라 저도 잘 못 알아듣지만 정말 구경을 한번 할 만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뭐 보기만 해도 이게 설명들은 더 엄청난데 그런 기계가 만약에 5분이 멈췄다 아마 무진장 날라가겠죠. 엄청난 손해가 돈으로도. 그러니까 정부는 공기업은 maximum effect, minimum result. 사기업은 maximum effect, effort, maximum result인데 교회는요. 교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꼴랑 요만한 빵 다섯 개, 어린애가 먹을 게. 빵 다섯 개 제법 여러 먹게 웃기지 마세요. 거기는 플랫브레드예요. 얇은 빵이에요. 고기가 익투스가 아니고 큰 고기 익투스라고 합니다. 멸치 같은 작은 걸 읍사리예요. 읍사리온 등을 어린애 딱 혼자 먹을 만큼 약. 근데 어린애 먹을 만큼 갖고 왔는데 2만 명 플러스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은 같이 하시다 미니멈 에포트 아주 적은 것만 드렸는데 맥시멈 리졸트를 만들어내는 데가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 회사 교회의 사역. 천국은 그렇게 오죠. 여러분 헌금 100불 들여서 선교지에 보낸 게 솔직히 말해서 100불이 뭘 할 수 있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마귀가 들렸을 때 이 더러운 짓이나 물러가라 할렐루야. 웃기는 소리 하셨어요. 선교사가 이번에 울면서 그래요. 그 재정이 안 와서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지 뭐 자기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총회 안 오니까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한번 뭐래 반은 당신 택이냐. 물론 그렇게 야단도 쳤지만 자기 선교사로 나간 얘기를 이제 선교사님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더니 이제 찔찔 우기 시작해요. 제가요 뭐 헌금이 안 왔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선교 편지를 보는데 한 명도 읽어봤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쨌다는 사람도 없고 기도한다는 사람도 없고 내가 50불만 보내주면서 선교사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불 보내면서 내가 당신 성경 편지를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싶다만 했을 때 이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막 울어 그래. 우리도 다 울었어요. 500불 보내지 않아서 삐진 게 아니고 5,000불 안 준다고 화가 난 게 아니라 50불만 보내주면서 선교사님 성경 소식 편지를 읽으니 아이고 애들은 잘 삽니까? 사모님 힘들겠네요. 그 한마디 하셔서 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한마디만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을 거야. 여러분 50불만 보내도 그분이 거기서 세임을 얻고 위로받아 일어났다면 그분이 그 다음부터 100만 불짜리였지 1,000만 불짜리 그 50불이 그것에 뭐예요? 출입하라.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헌금까지 총에서 뜯어낸 것까지 다 합쳐서 2만 불도 안 드렸는데 선교사 10분이 힘을 얻고 한 분은요 정식 회원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준회원인데 일본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 300 몇십 명인데 일본 선교사 협회 300 몇십 명의 회원 있는 협회 회장을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 전체 모임의 회장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누구님을까 항공료도 준비 안 했고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당신이 오는지도 당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준회원이니까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분은 다 풀 프라이스로 항공료를 내드렸는데
우선 제일 먼저 털어볼게 이랬는데 털으니까 한 200불 나오더라고요. 200불 드리고 그 회계 성 목사님 이분은 우리가 준비 안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라 그러니까 남은 걸 좀 터줄 때 두 분 원래 오기로 안 했던 성공사님 두 분도 우리가 몇백 불이라도 그냥 여기저기서 남은 걸 이렇게 뜯어서 드리면서 끌어안으니까 그분이 세게 끌어안아 이 남자가 멋진 분이더라. 일본 선교 43년 그분이 막 이번에 잘 왔습니다.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0몇백 돈인데 우리가 드린 돈은 5,600 불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0몇백 불 줄여서 일본에서 다 하고 날라왔는데 항공료를 다른 분은 다 드렸는데 이분은 원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서 좀 드렸더니 그래도 이분이 위로를 받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돈 많이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어느 레스토랑에 이렇게 사인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이 레스토랑은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데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싸고 서비스가 빠르다 이 세 가지인데 셋 중에 두 개를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써있는가? 셋 중에 두 개를 고르세요. 음식이 맛있고 싸면 서비스는 빠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빨리 오면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음식도 빨리 나오고 가격을 싸면 음식이 별로 맛없을 겁니다. 셋 중에 둘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끼 칩 말은 싸다 그런 말 있죠. 어떤 분이 금 밑에 이렇게 괄호를 써놨어요. 토끼 칩 말은 싸다. 사람의 말은 참 싸다. 가볍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왜 싸냐면 이러고 적어놨어요. 누가 금 밑에다 왜 싸냐면 언제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그래요. 박명수 집사님만 오셨어요. 말이 왜 싸냐면 말을 하는 인간은 많은데 말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별로 적으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보다 값이 싸졌다. 저희가 김종호 목사에게 항상 고기를 좀 들어서 구워드리는데 이번에 구워드릴 생각 없어 구워갖고 갖다 드렸어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 뭘 못 드신다? 모르시면 안 되지. 강사로 오시는데 야채를 못 드세요. 야채 알러지가 있어요. 고기를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지난번에 구울 때 좀 이렇게 빼갖고 구운 놈을 좀 갖다 드려요. 사모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좀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저는 이제 글로 가버렸어요. 저 없이 드셨어. 조 목사 좀 의논할 게 있어. 그리고 금요일 날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얘기 좀 선교지 얘기 정리하고 나오려는데 그 목사님의 또 거룩한 뜻이 갸륵한 뜻이 하나 더 있어서 얼마 전에 낚시 가서 잡은 생선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기보다 생선이 더 귀하니까 산속이니까 고기를 드리고 왜 여기는 고기는 많은데 생선이 없으니까 그분은 생선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분이 관심 있는 건 고기야. 그래서 제가 해드린 고기를 맛있게 드리고 거기는 굴러다니는 생선을 우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있어 없어요. 금도 그분 거고 은도 그분 거고 하나도 필요 없는데 왜 돈 내라 그래? 그분은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더 흔해 빠진 돈을 왜 내라 그래? 우리는 돈이 맨날 부족하잖아. 아니 비를 내리게 하지 마. 제가 7시간을 비 맞으면서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갖고 절반은 창문을 열봤어요. 잠을 좀 깨야 되니까 레드불을 3캔을 마셨어. 그러니까 졸리니까 자꾸 잠을데 이놈의 비가 자꾸 치니까 아니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펜실베이니아 비가 오니까 좋았더니 그냥 찌익하니 트랙도 틀렸는데 차도 사람들 그 안에 실었던 물건을 다 빼내니까 요만한 것들이 수십 대가 그걸 빼고 있어요. 그럼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필요한 건 돈인데 돈비나 내리시지 왜 이렇게 물비를 내리시냐고 자꾸 주님은 많고 우리는 없는 거 돈 그럼 주님은 없고 우리는 많은 게 뭐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 하나님 그게 기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돈이라는 것에 포장지에 쌓여서 드려지는 거예요. 옆에 돈은 포장지. 다음에 누구 선물할 때 100불짜리 지폐로 포장지에서 드리세요. 말씀을 정리. 여러분 광야는요 만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말씀 나눕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꼭 결론만 놓치고 가는 사람들, 제일 좋은 복만 딴소리 하다가 딴짓하다가 못 들고 가는 사람들, 이걸 들으세요. 광야는요 만나라는 걸 주시면서 처음 예수 믿었잖아. 지금 막 구원 받고 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냐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나를 소개했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신이 줍니까? 다 달라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갖고 바쳐라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런 잡신들, 그런 나무랑이가 아니야. 나는 주는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채우는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스테이먼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공부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요,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가 가서요 요 마지막 남은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선지자에게, 즉 주님께 드리래.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을 소개하신 다음에 계속 주시다가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달라는데 뭐 안 줘요? 만약에 경빈이가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뭐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엄마 그거 좀 줘봐, 나 결혼할 때 신부 줄게 그러면 야 이건 내가 그러겠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나에게 아무리 귀한 거라 그래도 자식이 달라면 줬어. 주고 아멘. 아멘.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끝까지 주고 더 줄 게 없어도 계속 줬어. 그렇게 해주고도 못 줘서 안 다니면서 그렇게 줬는데 이렇게 주다 보면 왜 놈이니? 아니 쟤는 왜 맨날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안 갖고 오지? 걔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걔한테 뭘 뺏어내려고가 아니라 내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뭐 필요하다면 팔이라도 잘라줄 그런 마음으로 쟤한테 주고 또 주고 평생 주기만 했는데, 그렇게 몇십 년 받은 놈이 여는 못하니까 논만 한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간에 날마다 와서 부모한테 받기만 하고 오면 벌써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무리 부모래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래도 나중에 그놈 좀 미운 거야. 아니 밉진 않아, 얄미운 거지. 미운 것과 얄미운 건 차이가 있습니다. 밉진 않은데 얄미워요. 그럼 부모가 뭘 안 가르친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식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너도 뭘 부모한테 뭘 하나 갖고 와봐. 아니 지금 마지막 빵을 먹고 굶어 죽으려는 사람한테 세상에 몸둥이 콧구멍에 물을 빼먹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있는 건데 하늘을 열고 만나를 온 땅에 빛처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 자기 선지자를 하나 못 먹여서 그 선지자보고 마지막 먹고 죽을 빵을 뺏어내라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가 무슨 말이 들었는지, 그거를 줬을 때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중간 단계고요.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주라는 걸 가르치시라고 그 얘기가 중간에 있고요. 마지막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주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걔가 어른이 아니라 애야. 2만 명 먹는데, 2만 명이 먹는데 얼마나 많은 빵이 들어가는지 전혀 아이디어 갖고 그걸 계산해야 될 능력이 없는데요. 걔가 그냥 딱 한마디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면 갖고 와봐 한 소리만 들었어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그 다섯 개 보리빵과 요만한 옵사리오는 요만한 생선입니다. 멸치예요, 멸치. 이거는 한 사람 먹는 일도 부족하다는 걸 얘는 몰라요. 얘는 그걸 계산할 능력이 없어. 그냥 다만 뭐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듣고 그냥 좀 돕고 싶어서. 저 예수님도 우리 도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네 세상에. 물리를 걸으시는 주님이, 아멘, 성경을 고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네. 이 얘기가, 요거는 드릴 수 있네. 자기가 이 도시락은 드릴 수 있네. 그래서 워낙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요도 안 했는데 즐겁게 갖다 드렸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즐겁게 드린 데서 여러분 사렛다 과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건과 이 아이가 드린 오병의 기적에, 기적은 기적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즐겁게 드리고 사렛다 과부는 억지로 드렸더니 사렛다 과부는 지네만 딱 먹고 끝났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2만 명을 먹이고도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어느 목사님 오셔서 딱 오시더니 원래 안 오기로 돼 있던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어서 선교사님 대답해서 어디서 합니다 그랬더니 글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요리를 많이 시키세요. 예, 많이 시켰습니다. 더 많이 시켜서 아니 진짜 많이 시켰다니까 비싼 거 시켜서 얘 비싼 걸로만 시켰습니다. 싼 거 요리 다 빼고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다 시켰습니다. 이미 목사님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시켰습니다. 자기가 다 내게 되죠. 뭐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고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드시다 여러분 그분들이 계시는 나라에는 중국집이 거의 없습니다. 90% 중국집이 없는 나라들. 캄보디아 중국집이 그게 없어요. 케냐에 중국집 아니 한식은 있는데 중국집 짜장면 없어요. 온두라스도 한식인데 짜장면 없어요. 그래서 중국집 간 거예요. 자기가 있는 나라에 없는 걸 드시다. 올 때는 우리 엄마는 짜장면 먹겠네 근데 짜장면 아무도 안 시켰어요. 짜장면까지 가기에는 배가 너무 부족해서. 시컷 먹고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어린애들 세 명이 집에서 기다리니까 밥을 이거 싸가서 해보고 다 싸주고 제가 그래서 필요하면 더 요리 더 시켜줄게요 더 시켜줄게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먹고도 남았더라. 아멘. 언제? 즐겁게 돼요. 아멘. 즐겁게 드리면 남고요. 억지로라도 드리면 기적만 일어나고요. 더 많이 있는데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조금 이 말씀을 약간만 더 늘려. 오늘 저 브루클린의 어셈블리에 가서 제가 이거 선교에 관한 포커스도 조금만 끼워지만 거의 내용은 같은 얘기죠. 거기서는 두 시간 해도 된다니까 제가 막 한 1시간 반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들으시고 좀 섭섭하시면 거기 오셔서 예. 뒤에 있는 부록, 별책 부록까지 보너스까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고 넘치게 하셨어요. 뭐가 답답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뺏어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 내가 뭐 아빠 엄마한테 맨날 받기만 했대.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회사에서 그걸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땡큐로 가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 네. 아 그러지 마라 그럼요. 걔가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내가 아무리 뭐 어디 좋은 데 하려도 다 싫다 그래서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걔한테 가르친 거예요. 자식이 사오면 받으시고 돈 주면 탁탁 받으시고 아멘 계속 안 갖고면 너도 좀 드려봐라 라고 가르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걔가 복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걔가 복받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자식들도 드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뭐 드리라고 하는데 11조는 100% 드려요. 11조는 안 드리면 도둑질이에요. 11조 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했다고 오늘 상처받고 또 교회를 나오네 많이 하실 필요는 없죠. 구원 받지 않은 사람 드리지 마세요. 안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11조 드릴까 말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예.